안녕하세요, 리치쿡입니다. 요즘은 김치냉장고 덕분에 여름까지 김장김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아껴먹던 김장김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잘 숙성된 묵은지로 김치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시피 분량의 양념장 재료 다 섞어주시고요. 일반 냄비에 만드신다면 다시마 육수 400ml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리치쿡은 저수분 조리 냄비 사용할 거라 육수 200ml만 넣어줬어요. 여기에 양념장 재료 섞어주시고요. 김치와 통목살을 넣어주세요. 뚜껑 덮어주시고요. 인덕션 8단에서 가열해주세요. 모이셔슬 현상이 나타나면 인덕션 3단으로 낮춰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주세요. 냄비 안에 수증기가 꽉 차서 뚜껑이 들썩이는 현상, 뚜껑과 냄비 사이에 수막이 생기는 현상을 모이셔슬이라고 하는데요. 수봉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불을 약하게 줄이시면 돼요. 수증기에 뜨거운 열로 재료가 익게 되면 재료 자체의 수분으로 익기 때문에 요리 맛이 훨씬 좋고요. 약불로 조리하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훨씬 적답니다. 자, 보세요.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죠? 수분이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예요. 여기에 대파 듬뿍 넣어주시고요. 한 소끔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 대파 향과 맛이 더해져서 더 감칠맛 나는 김치찜이 되겠죠? 맛있게 푹 익은 김치찜.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도 참 먹음직스럽고요. 따끈한 밥에 얹어 먹으니까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는 행복한 맛이에요. 요 김치찜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겠죠?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